요즘 난 냄새 나기 시작하네, 이런 애가. 이거 되네요? 줄기가 까매지는 거. 안녕하세요, 소폰입니다. 장마가 이제 끝난 건가? 끝난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국지성 호우가 단시간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래서 거기다가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 고온 다습, 그러니까 여러 농작물에 되게 안 좋은 그런 뭐 기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이제 참깨밭에 와 있는데, 이쪽 편은 아카시아 꽃이 필 무렵 모종을 키워서 심은 거, 제때 심은 거죠. 그리고 이쪽은 조금 늦게 심었어요. 이쪽 줄은. 예, 제때 심은 이 참깨들은, 얘는 참깨야, 풀이야? 그냥 풀이네. 얘 풀이야? 비슷해. 완전 비슷한데? 비슷하다. 이렇게 제때, 제 시기에 심은 참깨는 이렇게 곧게 병도 없이 대체적으로 잘 커요. 쓰러졌다. 이제 이외에는 대가리가 무거워서 이제 막 쓰러져. 근데 반면에 이 조금 늦게 심은 애들, 조금 늦게 심은 애들은 걔가 성장하기 전에 이렇게 비가 와버리고 뜨거워지고 고온 다습해지니까 조금 잘안 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이제 심어놓은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얘들도 이렇게 보면은 뿌리 부분이 쓰러진 애를 뽑아서 보면 이렇게 잘록하게 죽는 애가 생겨요. 병이 있네. 잘록병. 저온 다습하면 생긴다고 하는데 저온 다습, 지금은 저 고온 다습인데. 속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대가 이제 죽어가잖아.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여기도 그렇다. 이렇게. 이게 다 그러네. 잘 크다가, 그러게. 비가 며칠째 오다가 날이 뜨거워지고 하니까 이런 병이 생겨, 잘록병.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제 시기에 심은 애들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조금 늦게 심었더니 얘네들이 이제 이 줄기 자체가 아직 약하니까 이런 병들에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누운 애들이 지금 쭉 있거든? 그 애들이 지금 다 그런 위 잘록병이 걸린 거야? 이 대가 약해서 쓰러진 애도 있어. 이런 애들은 그냥 쓰러졌어. 이렇게 이제 어머. 시들어가는 애들은 벌써 걸렸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러진 애는 좀 비리비리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제대로 이제 깊이 못 박혀서 쓰러지는 것 같고, 시드는 애들이 있어. 이게 시드네. 시들어.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 와, 여기도 그래. 잘 자라다가 요즘 날씨에 한 2, 3일 전만 해도 얘가 없었어. 근데 보면은 제때 심은 애들 중에는 없어. 없지. 잘 크고 있는 것 중엔 없는데 지금 여기 좀 늦게 심은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네. 그러네. 그 누운 애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러네. 뿌리가 약해갖고 다 이렇게 죽는 애들이 저기야, 역병. 얘가 이렇게 죽는 애들이 잘록병, 까매지는 거. 그냥 까매진다. 냄새나? 아직 냄새는 안 나. 좀더 있어야 냄새 날것 무슨 냄새 나는데? 같아. 역병이 좀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아직은 안 나. 아직 진행 중이라? 약을 해야겠다. 약을 해. 이거는 진짜 역병은 전염성이라서 약을 해야 되고. 오늘 마침 비가 그쳤어. 계속 비 오다. 이런 게 이제 아까처럼 더 진행된 게. 역병. 요즘에 난 냄새 나기 시작하네, 이런 애가.
아, 이게 역병거리네요? 줄기가 까매지는 거. 벌써 깨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어. 열리네. 어, 벌들이 지금 엄청 많이 돌아다녀. 참깨꽃. 종처럼 생겼지, 총. 근데 이파리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린 거는 뭐지?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모르겠어. 얘 일찍 하라고는 괜찮은데. 응. 얘 구멍이 다 뚫려서. 이게? 이런 거 이렇게 벌레 먹은 거 같진 않고. 이런 게 왜 그런 건지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뭐를 해야 되는지. 이게 너덜너덜해졌네, 이파리가. 역병하고 잔록병 약을 지난번에 이제 장마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라고 할 때 그때 약을 한번 했는데 하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지났어요. 근데 이제 날씨의 영향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여기 집 뒤에는 슈퍼 안산 참깨예요. 슈퍼 안산 참깨. 그리고 여기 얘는 지가시아 꽃이 필 무렵 집화를 한 곳인데 보시다시피 좀 이렇게 너무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심으면은 좀 이렇게 안 좋은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고 역병이라든가 잔록병들이 생기는데 조금 일찍 심어서 대가 튼튼해지고 났더니 그다지 그런 이제 그 잔록병 역병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는 시기는 뭐 이렇게 넓지 이렇게 길게 있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아 적기에 심어주는 게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병도 없어. 꽃도 엄청 많다. 다분지는 이제 이 안산 참깨는 다분지라 가지가 많이 올라오니까 확실히 외대 참깨보다는 꽃이 많아. 이거 고르게 크잖아, 고르게. 가지가 고르게 올라와. 참깨를 심으셨다면 참깨 밭에 가서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비가 조금씩 오고는 있지만은 날씨가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참깨에 이상이 없는지 가서 확인하시고 뭐 잔록병, 역병 이런 뭐 그리고 우선 노린재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바로 이게 약을 해주는 게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저쪽에 하우스에 있는 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 약을 다 했고 집 뒤에는 너무 깨끗해서 여기는 약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난 다음 날씨가 뜨거울 때 참깨밭 관리, 참깨밭으로 뛰어가 보십시오. 바로 무엇을 해야 될지 눈에 아마 보일 거예요. 지금까지 참깨밭에서 소풍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깨 아잉.